네, 이틀 동안 진행한 행사의 말미를 이제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세션에서도 그 여성 연사 이제 두 분께서 이번 이제 생태계의 다양성 측면에서 여성이 너무 적지 않냐 했는데 제가 2인분을 하기 위해서 딸아이를 베고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산중에도 초대를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인원이 많이 줄은 관계로 질문이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좀 더딥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사전에 아침에 좀 공유 드렸던 질문들 먼저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동시에 또 많이 열심히 질문 올려주시면은 여기 채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질문이 아직 몇개 없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처음 발표를 해주셨던 네, 대표님, 고위드 대표님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고위드부터 말씀을 주셨었지만 이전에 이제 알펜루트에서 이제 빅히트, 이제 하이브죠를 투자를 이제 이끌어낸 이제 장본인으로서 굉장히 이제 유명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일찍이 사실 고위드 이전부터도 이 자금 조달을 하고 좀 혁신적으로 네, 산업을 보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앞단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때 이제 투자자로서 봤던 것과 지금은 사실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고객으로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직접 스타트업을 함에 있어서 이제 자금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직접 조달도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점이 가장 다른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업자로서의 소회. 네,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47살 정도에 이제 3년 전이 47살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했는데요. 뭐 지나고 나면 좀 후회되는 것도 있고 뭐 그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오다 보니까 자금 규모도 좀 컸었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좀 크게 크게 하면서 뭐 이제 창업자분들한테 이제 좀 어려운 일 있으면은 막 그냥 신경 크게 안 쓰고 이렇게 어깨 두들기면서 뭐 원래 다 그런 거야 겪어보지도 않아놓고 그렇게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3년 동안 이제 저희도 처음에 이제 3명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한 70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하면서 뭐 거의 똑같이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스타트업 경영자 분들이 고객이시기도 하지만 요즘에는 뭐 사실 굉장히 잘하고 선배님으로 모시고 공감 뭐 굉장히 잘하면서 더 돈독히 지내고 있는 게좀그 이전과 후의 변화 같습니다. 연관 질문으로 질문이 둘 중에 뭐가 더 재밌으시냐고, 투자자와 창업가. 근데 투자를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일찍 시작해서 한 20년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재미는 좀 덜했었고요.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뭐 어렸을 때 이제 한번 창업 경험이 있긴 한데 사실 투자자는 이제 저는 이제 막 시장에서 이제 막 주가가 움직이는 투자를 했었으니까 되게 또 작은 규모도 크고 그러면은 되게 진짜 일찍 죽어요. 거의 한 50대 중반에 죽더라고요, 다. 이유가 뭐 내가 잘한 것 같지도 않은데 오르면 잘한 것 같고 난 잘한 것 같은데 떨어지면 잘못한 것 같고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잘했나 못했나 이런 고민만 하면서 그냥 사실 벤처 투자라고 좀 다른 투자였으니까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사실 되게 힘들었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직접 하니까 뭐 잘하든 못하든 한땀한땀 만들어 가니까 뭐 지금은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한 10배 더 힘든데 정신은 한 20%밖에 안 힘들다. 그래서 더 행복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행복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이기혁 전 한국 총괄이자 이제 아시아 총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사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항상 이 타임라인을 네, 이제 넘나들면서 근무를 하시느라 오늘도 새벽부터 콜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치고 모든 타임존에서 근무를 하시느라고
바쁘셨는데 이제 앞으로 더 바빠지시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글로벌 이제 AWS에게 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국내에서 계속 기사가 많이 나왔던 게 AWS가 인도에 막 뭐 17조, 26조 막 투자를 한댄다. 인프라를 엄청 투자한댄다라는 이런 기사가 많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AWS가 이제 범 세계적으로 고객을 이제 만나고 계시면서 정말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한국 창업 생태계에 대해서는 좀 여기 랜드스케이프가 어떻다고 보고 있는지 여기서 좀 어떻게 다른 전략을 좀 취하고 계신 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예, 우선은 그 한국의 기사가 난 거는 인도만 나온 것 같고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나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굉장히 투자를 활발하게 했고, 제가 그 일단 아시아 관점, 아마존 관점에서 아시아를 바라봤을 때는 인도랑 중국은 무시 못할 것 같아요. 그거는 뭐 그 저희가 거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고, 그 이유가 저희 내부 지표들이 있는데 YTD 기준으로 해서 2분기까지 봤는데 그 전체적으로 그 벤처 캐피털 마켓이 줄긴 했지만 리바운드가 됐던 게 인도랑 일본밖에 없었었거든요. 그 실제로 만약에 그 두 가지 지표만 봤었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월마트나 아마존닷컴 이제 경쟁사들이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텐센트나 알리바바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탈그 중국화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하는 것 같고, 한국을 바라봤을 때는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글로벌에서도 얘기하는 거는 정부의 참여, 뭐 이게 그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좀 신기하게 바라보긴 합니다. 가령 뭐 한국에서 모태 펀드라는 게 사실 미국에서는 생소한 개념이고, 그런데 최근에 사실 일본 정부 같은 경우도 1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중기부에서 이영 장관님께서도 발표를 하셨었는데, 이런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있어가지고 과연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라는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거는 그 어저께 첫 번째 세션에서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한국하고 가장 유사한 그 성격을 갖고 있는 게 이스라엘 같아요. 실제로도. 저희도 그런 얘기를 이스라엘 팀하고도 얘기는 많이 하는데, 유일하게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 분들이,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장표에는 글로벌로 간다는 얘기는 없거든요. 근데 뭐 한국이 GDP 규모도 일본보다 적은데 일본하고 중국을 무시하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인 것 같고 사실은 글로벌에서 보면 그게 조금 이해는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나가려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놀랍고, CES만 놓고 보더라도 그 스타트업 관에서 한 제가 알기로는 40% 정도가 한국의 스타트업이었었고요. 그다음 AWS에서는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큰 이벤트를 하는데 한국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APEC에서 270개사가 왔었는데 그중에 180개사가 한국에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면은 오히려 글로벌에서는 놀라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제 174개사가 전부 영어를 잘해서 온 건 아닌데 그만큼 의지가 너무 훌륭하다는 거를 갖고 있고, 역으로 그런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더 신기하게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역할이 좀 더 커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진짜 중국을 무시하는 유일한. 네. 그래서 관련해서도 질문 중에 계속, 네. 일단 축하 인사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면서, 네. 일단 총괄에서 아시아 총괄로 승진 배경에도 이제 한국에서 어떤 성과가 가장 좀 이렇게 승진의 밑거름이 되었는지 물어보시는 질문도 있네요. 상사한테 잘 보였던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창업하고 투자하다가 그 월급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다시 오긴 했는데, 제가 2019년에 처음에 아마존 여기서 스타트업 조직을 맡았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들은 한국을 너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때 한국에 스타트업 조직도 없었던 상태였었고, 그때 인도 분이 겸업을 했었었는데 너무 뭐 생태계에 대한 것도 없어서 굉장히 많이 하이라이트를 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그리고 또 저는 빅테크 기업에 있긴 하지만 저의 미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국을 조금 더 드러내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뭐 특징적인 것들은 뭐 한국에 있는 생태계 분들하고 하는 협업들, 뭐 정글 프로그램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도 있는데 한국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가지고 진출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앤디 제시님이 그 AWS에서 아마존닷컴 CEO가 가셨을 때 앤디 제시님이 한국 시장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정준조 교수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한국을 글로벌 시장에서 봤었을 때는 진짜 무시 못하는 게 반도체랑 게임이거든요. 컨텐츠랑 이런 제조에 대한 강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한국은 24개 유니콘이 있는데 일본은 7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제가 그 얘기했었던 거는 인도랑 중국을 빼고 한국하고 일본 중심에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만들어서 드라이브를 걸고 싶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먹혔던 것 같습니다. 또 일본을 또 적자리 이제 좀 올리셔가지고 네, 네 이어서 이번 세션에 가장 좀 적합한 진화 전문가 네 장대희 각장님 네 저희 이제 가천대에서 이렇게 새롭게 사실 조인하신 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창업대학을 바로 이제 시작을 하신 거서부터가 굉장히 이제 기업가 정신 있게 학교 자체가 움직였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에 조인하셨는데 네네. 네, 바로 신설이 된 거죠. 네, 굉장히 놀라운 추진력인데요. 네. 그 이제 이걸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그동안 사실 좀 계속 혹한기다 혹한기다 라는 와중에 시작을 하면서 대학에서 느끼는 분위기 변화는 어땠을까 좀 네. 궁금합니다. 사실 네. 약간 소위 네카라쿠베 출신 네. 창업자들이 좀 줄었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네. 얼어붙으니까 다들 좀 네, 네, 네. 기존 직장을 안 나오는 경향들이 네. 좀 생겼는데 네. 뭐 저도 2년 반 정도 전에 창업을 해서 그때는 조금 좋았거든요. 네. 그 시장 뭐 이렇게 투자도 잘 받을 수 있었고 근데 진짜 너무 안 좋은 거를 경험해요. 근데 그래서 학생들을 한 학기 동안에 가르치고 그들이 뭐 법인도 시작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과정에서 과연 이들한테 지금 나가라고 하는 게 맞는가 혹은 지금 이게 이런 준비를 하는 게 맞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저기 최재훈 교수님 강릉 원주대 최재훈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이스크림 장사는 겨울에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지 지금 준비해야지 뭔가 시장이 좀 상황이 좋아졌을 때 뭔가 빛을 발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큰 적이는 없는 것 같아요. 큰 그 뭐랄까 그 후회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진짜 한 학기를 가르쳐서 정말 스타트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친구, 그냥 의욕만 있는 친구들이 팀빌딩도 하고 사업계획서를 써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여기 뭐 여러분들이 엑셀러레이팅 하신 분들 계시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이 저보다 많으실 텐데 한 학기를 끝나고 나서 저희 30명 1기생, 지금 2기생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2기생이 다음 주에 끝나는데 일기생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소감을 얘기했어요. 수료식 때. 근데 그 수료식 때 뭐 이렇게 남학생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남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쭉 얘기를 하다가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한 학기 동안에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배우고 나서 인생이 과연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한 학기 동안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창업에는 실패할지 몰라도 인생에는 실패할 것 같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막 그때 천양 회장님도 저 앉아 계셨고 저도 있었고 막 다 이렇게 듣는데 막 다들 남학생도 울고 저희도 막 눈물이 막 뚝뚝 떨어지고 그래서 야 이게 대학 교수로서 정말 이런 걸 경험한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대학에서 뭐 자유종합학부라는 새로운 학부를 만들어서 열심히 했지만 또 이제 한 사이클이 돌고 더 이상 아,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또 다른 도전을 한 거였는데 그때 제가 정말 그 중요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였거든요. 하나는 저도 창업을 했는데 아까 우리 이 대표님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 대표님이 50대에는 창업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50대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창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정말 잘 이걸 이끌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도 배운 게 없으니까 그 말씀이 맞아. 배운 게 없는데 괜히 창업해서는 좀 힘듭니다. 우리 저기 프라이머 권대근 대표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가서 상의를 드렸더니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왜 서울대 교수 하면 잘하고 있는데 왜 창업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약간 섭섭했어요. 근데 제가 돌아가 보니까 아, 저처럼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바로 창업을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좀 제대로 배우고 해야 돼. 그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아, 창업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잘 도움을 줘야겠다. 그러면 한 학기 정도라도 배우면 정말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좋은 학교는 저는 되게 교육의 효과가 큰 학교라고 생각하거든요. 들어올 때보다 나갈 때 정말 배운 게 많다. 많은 경험을 했다. 이게 좋은 학교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같은데 창업대학의 1기생, 2기생 가르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낍니다. 뭐 이들이 뭐 어떤 시장에 나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아들 알아서 잘하겠죠. 근데 그 멘탈리티와 그 뭐랄까 그런 기업가 정신 그런 스킬들 이걸 조금이라도 배운 거는 저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서는 뭔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서도 내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이제 좀 제공을 해주려고 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AWS에서도 이제 처음에 그 말을 주셨죠. 페일리어와 인벤션은 같이 샴쌍둥이처럼 함께 간다고. 네, 그거를 이제 또 50에도 배울 수 있는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네. 혹시 한 말씀만 더 못하면 네. 그 지금 저희가 평균 수명이 진짜 80세까지 건강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50세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바로 나오면 정말 치킨집밖에 못하고 되게 제한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젊은이들을 차곡차곡 가르쳐서 대학부터 그런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을 하게 하면 그들이 50세가 됐을 때 그들이 그러면 100세 정도로 살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창업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이제 이게 생태계 포럼인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이 대표님이 되게 화두를 던지셨잖아요. 진짜 왜 우리는 고령층에 대한 게 없을까? 근데 과연 이게 없을까?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디베이트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그 우리 파도에서도 우리 이 대표님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저는 발표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그게 맞는지 아니면 다른 방향이 있는지 등등등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으면 저는 이게 생태계 전체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도 여전히 젊은 사람들만 상대하는 것 같아요. 다 여러분들 40대, 50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뭔가 좀 더 길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창업하고 그다음에 엑시트하고 그다음에 VC하고 뭐 이런 등등의 그런 루트도 있지만 또 창업하고 또 실패하고 또 창업하고 하는 그런 어떤 더 다양한 생태계를 생각해 보면 왜냐면 지금 저희가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그 지금 배우는 게 앞으로 40대, 50대 갔을 때 너 인생을 다르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생태계에서는 사실 그 얘기가 되게 뭐랄까 무책임한 얘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외람되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 앞서 이용관 대표님 발표에서 에 대한 저들 이제 그 굉장히 마음에 상처받은 50대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다들 저기 50대시면서 이제 접었다 그러시니까 제가 오 진짜로 접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참고로 20, 30대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 이제 손정희 회장님 얘기도 이렇게 하시면서 했는데 또 그 동생분 타이조손 세션을 제가 갔었을 때는 그분은 또 생애 주기에 맞춰가지고 사람이 인생에 한 세 번은 창업을 해야 된다. 노년엔 또 노년에 창업을 해야 된다라고 또 동생분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같은. 예,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평균 연령이 45세라고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 얘기를 할 수 없는 걸까요? 그런 게 질문이 제 질문이에요.
네. 정지훈 파트너님도 성나 계실까요, 지금? 네. 네. 앞서 이제 What's Next 하고서는 이제 황급히 발언을 마무리를 하셨는데, 사실 그 K2G 처음 시작을 하면서 VC 2.5를 꿈꾼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네. 많이 났었어요. 그 기사에 따르면 이제 LP와 GP와의 이제 관계를 굉장히 좀 혁신적으로 네, 좀 바꾼 형태의 이제 펀드를 출범을 하고 LP들의 이제 적극적인 이제 파트너로서의 개입시키는 네, 그런 형태의 그 새로운 펀드를 출범을 하셨는데 좀 더 설명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미국 SEC 등록 펀드를 하면서 배운 게 되게 많아요. 한국에서 제가 그동안 학습했던 거하고 굉장히 다른 프로세스와 리걸 스트럭처를 갖고 있던 것도 되게 많이 느꼈고요. 당장 법인만 해도 3개고요. 사실은 델라웨어 코퍼레이션이 2개고 LP 엔티티 따로 있고 GP 엔티티 따로 있고 매니지먼트 컴퍼니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3개가 되어 있고 LP 엔티티에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컨피덴셜리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여튼간에 이분들의 이제 거버넌스 스트럭처 같은 것들 되게 많이 잡혀 있고 핵심은 이런 걸 다 잘 도와줄 수 있는 BD 역할도 하면서 돈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2019년에 다섯 군데 데리고 가가지고 진짜 그거를 이제 좀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뉴욕에서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사실 도와주는 데가 있어야 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뉴욕 쪽에 서포터가 있어가지고 이제 갔었던 케이스였는데 그때 뭘 느꼈냐면 여기 진출을 할 때요. 이제 어쨌든 여기 한국에서 있었던 친구들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도. 그러면 그냥 그것만 갖고 절대 안 돌아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빌드업 해야 되는데 돈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와서 그들이 여기 올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돈만 던져주고 가라고 해서 가냐? 갈 수가 없죠. 돈만 모자란 게 아니거든. 네트워크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가 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에코시스템 전반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가야 된다는 개념으로 이제 출발을 했었던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출발했었던 시기가 우리가 2022년 4월에 법인 설립을 해서 2022년 7월에 퍼스트 클로징하고 이번 달이 이제 마지막 클로징을 할 건데 좀 되게 달랐던 것 중에 하나가 멀티 클로징을 미국에서는 할 수가 있으니까 퍼스트 클로징하고 세컨 클로징하고 계속 클로징하면서 7월부터 계속 투자를 해왔고요. 그래서 벌써 7개 이제 되게 좋은 곳에 투자를 했고 되게 빠르게 투자를 한 이유는 아까 장대익 교수님이 최재형 교수님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저희 파트너 중에 켄킴님이라고 벌써 5번 실리콘밸리에서 엑시타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완전히 클라우드닷컴 공동으로 하셨고 그 이후에도 클라우드 B2B 사스 분야에서만 5번 시큐리티하고 엑시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엑시탄 시기가 엑시탄 시기가 아니죠. 그 엑시스 성공시킨 회사를 창업한 시기가 전부 위기 때입니다. 전부 위기 때였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스타트 할 때에는 인력 수급도 쉽고 밸류에이션도 훨씬 투자해서 뭔가 도와주는 것도 되게 좋아지고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갖다가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위축이 되죠. 기관들은 위축이 돼서 LP 모집을 할 때에도 일반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디시전 메이킹을 내리지 않고 일단 이 상황 좋아질 때까지 봅시다 하고 뒤로 그냥 연기를 결정을 안 하겠다가 아니라 결정을 뒤로 밀어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했었지만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빠르게 그 결정을 내려주실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급 LP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결정들을 내려주셔서 사실 경기가 좀 처음 2021년 때만큼 좋았으면 저희가 목표했었던 펀드 액을 다 달성을 했겠지만 액수로 보자면 한 절반 정도 달성하고 클로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좋은 피리어드고 작년부터가 제일 좋은 피리어드였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엔 내년 정도까지가 제일 황금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를 들어 AI 분야만 하더라도 저는 제너러티브 AI가 지금 뜨고 있는데 젠 AI 관련된 스타트업에 대부분 2017-18년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타이밍하고도 좀 관계된 얘기라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기엔 지금 이 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해 말 그리고 내후년 초 정도 스케줄로 해가지고 또 다른 넥스트 스텝에 대한 구상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항상 걸어온 방식, 항상 지금의
방식, 지금의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의문, 그리고 그거에 대한 탭핑과 실험. 그러니까 사실 스타트업들이 PMF 맞추는 거랑 인생 PMF 맞추는 거랑 비슷하죠, 뭐. 그 다음 넥스트 스텝도 혹시 저희가 식사 자리에서는 한번 공유를 주셨는데. 아, 네. 저 너무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도 있는데 이제 고위드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아까 그 금융 관련된 얘기를 했잖아요. 전 금융 자체가 과연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옳은가에 대한, 그러니까 그 기업의 시대가 옳은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기술이 커머디티화되고 이제 점점 싸지게 되면 플랫폼이 가져가야 되는 비용 자체도 되게 적어질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러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럼 개인에 투자하는 게 맞잖아요. 개인한테 투자를 한다면 지금의 IP나 크리에이터한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장학금 주는 것 빼고는 업종.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봤을 때에는 IP나 또는 채권형이 될 수도 있고 레버니 쉐어모델이 될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것들을 캐피탈을 개인을 하고 글로벌 타겟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 또는 투자자, 이게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생각하는 계산 방식이랑 다르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랫폼 기업의 가치 산정의 가장 큰 기준은 ARR입니다. Annual Recurring Revenue 가지고 그거에 멀티플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것의 전제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는 거예요. 사실 그게 인크리스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만 IP나 개인 기반의 어떤 프로덕트, 이번에 GFFI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브랜딩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되려 런칭했을 때 올라갔다 내려가는 모델인데 그 뒤에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이벤트에 따라서 올라가는 모델이 될 텐데, 그러면 예를 들어 하이브에 지금 투자하는 게 맞을까? BTS가 떠나면 어떡할 건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금은 정형화된 틀 같은 것들을 LA에서 준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이브에 투자를 했었던 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왔으니까. 네. 네. 청중 질문 중에, 네.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서 고위드가 말씀하셨던 이제 공원익 발생기업 비중은 정말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네. 시장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네, 고위드가 지난 이제 한 3년, 그러니까 이제 영업 시작한 지 한 2년 반 동안 지금 고객사가 한 7천사 정도 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얼리 스타트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현재 공원이익 기준으로 공원이익을 저희가 뭐 완벽하게 계산은 못하지만 한 20% 정도가 이제 공원이익이 나는 이제 구조가 나고요. 저희도 이제 고객을 이제 조금씩 계속 2년, 3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워낙 구조조정을 기업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물론 고정비 영역이긴 하지만 공원이익 구조를 내기 위해서 뭐 변동비를 뭐 광고비를 많이 절감한다거나 해서 최근 한 4, 5개월 동안 보면 공원이익 구조로 들어가는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공원이익 나는 기업들은 전체 한 20% 정도 되고요. 최근의 트렌드는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실물 경기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이익 기조로 들어가는 기업들의 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이제 연관해서 네 그 처음에 이제 모델 나올 때 이제 SBB 이제 모델과 많이 이제 비교가 됐는데 사실 이제 SBB의 위기가 오면서 또 반대로 또 이제 위기에 같이 또 겪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말씀 발표 중에 주신 것처럼 실리콘밸리에서는 항상 일정 부분 투자를 하면은 한 몇 프로는 데파이낸싱을 해라라는 게 놈처럼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실리콘밸리 외에도 뱅크 외에도 이제 그런 대출 기관들이 사실 많이 있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추진하시던 국내에서 추진하시던 입장에서는 이 여파를 어떻게 받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근데 그런 말씀도 좀 몇 분 주셨는데요. 근데 SBB는 최근에 좀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 이미 이제 40년이 된 회사고요. 저희는 이제 뭐 3년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뭐 애기 수준도 아직 안 돼서 뭐 큰 영향은 없고 그냥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약간 시대적 흐름에서 이제 저희도 이런 대입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로 진입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저희도 한 10년 이상 길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대적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국내하고 해외 이런 벤처 캐피탈 시장은 해외는 대부분 다 민간이 100%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는 이제 모태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크고 또 국내에는 뭐 기보, 신보, 중진공이라고 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앞에서 워킹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고이드가 굉장히 유리한 시장을 차지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도 자본을 막 조달해가지고 지금 자기 작품 갖고 막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사실 저희도 막 되게 유리한 게임을 하고 있진 않거든요. 다만 아마 이제 이번 기회를 뒷전으로 천천히 민간으로 이것들이 넘어가는 구조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 이제 저희도 준비해야 되는 시간이 꽤 길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뭐 시대적 흐름에서 이런 비클들이 필요한 시기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행보를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AWS 네 질문으로 이경 이사님께 생일 선물 주셨나요? 라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고요. 그 어저께 그 아산나눔 재단에 그 저기 허윤아 팀장님이 케이크하고 주셔가지고 저는 못 드렸는데 이제 서울 올라가서 하려고 합니다. 못 들었다는 얘기를 길게 해주셨어요. 길게 얘기는 저는 못 들었고 대신에 아산나눔재단에서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좀 더 대답하기 수월하신 질문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AWS 스타트업 에코시스템 부분에서 KPI 항상 AWS 하면은 KPI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에코시스템의 KPI는 무엇인가요? 잠재 고객 미리 확보? 이렇게 말씀 저는 이제 좀 놀랬던 게 저는 매출 목표는 없고요. 그 저희가 바라보는 지표는 그러니까 미국 관점에서는 Y 컨비네이터나 세콰이 캐피털에 있는 투자한 포트폴리오 중에 몇 퍼센트가 AWS를 쓰냐. 근데 이런 공식을 이제 그 각 국가마다 하는 거고요. 근데 뭐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빈익빈 부익부도 있고 주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국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투자를 받았던 회사들의 생존 확률이 투자를 받지 못했던 회사들보다는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지났을 때 한 60, 70% 생존 확률이 더 높다라는 저희 내부 지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투자를 받았던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활용했었을 때 조금 더 그 런웨이가 길어진다라는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마 KPI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그 아마 포트폴리오들 대부분의 대한민국인 포트폴리오들은 저희가 AWS 크레딧이라고 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쿠폰이죠. AWS 쓰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1년에 1빌리언 달러를 뿌려요. 그러니까 한 한국으로 따지면 1조 4천, 3천억 정도 되죠.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그 파트너로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게 벤처 캐피털 같은 경우는 한 80여 개사 그다음에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는 한 100개사 정도에서 한국은 180여 개사 정도에 나가도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또 고이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고이드의 고객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레딧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근데 그 모델이 이제 참 시장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VC와 엑셀러레이터의 구분이 좀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과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브렉스에서도 브렉스도 직접 투자하고 셀포스도 직접 투자하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 VC라고 해서 AUM 기준으로 해서 한 200억짜리 정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아세안 같은 경우는 엔젤 인베스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지표는 좀 달라진 게 벤처 캐피털의 포트폴리오에서 어덥션 레이트를 높이는 것보다도 그 아세안 같은 경우 엔젤 인베스터 같은 경우 개인 투자하는데 시리얼 앙트로프레니어니까 본인이 어디가 잘 될지 먼저 알거든요. 그 넥스트 에어비앤비는 누구야? 아니면은 넥스트 우버 누구야? 라고 해서 타깃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라보는 거는 뭐 생태계 관점에서는 젠 AI는 좀 다른 화두이긴 한데 엔디제시님이 얘기했던 거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타트업들이 AWS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만약에 제품을 쓰는 스타트업이 될 건가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앞장서서 가려고 하고
100%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좀 뭐 볼드한 비전들을 좀 달성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켓이어 100%라는 거는 저희가 아야자료에서 본 바가 없었는데 감히 얘기를 하는 되게 네, 폭풍 간지를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또 장대 학장님께 와서 이제 서울대에 계시다가 여기 오면서 갖고 계셨던 이제 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단순히 이제 시작을 하는 걸 넘어서 한국을 대표하는 전 세계에서 창업을 배우러 오는 학교로 성장할 수 있을지 네 글로벌 포부 이제 AWS 100% 마켓시어처럼 어떤 좀 큰 포부를 갖고 계신지 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저도 회사를 하나 갖고 있는데요. AWS를 쓰고 있습니다. 100% 일조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한국을 대표한다기보다는 지금 뭐 다 여러 대학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여기 뭐 고대에서도 오셨고 국민대도 오셨고 뭐 여러 대학에서 같이 교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는 물론 오너의 입장도 있습니다만 기업가적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선언을 했습니다. 대학이. 그러면 누군가가 선봉대에서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창업대학이 가천대는 창업대학이 그냥 원오브댐 같은 칼리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조타실 같은 거예요.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바꾸다 보면 언젠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한 가지 그래서 저희는 방향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해왔던 방식. 예를 들면 다들 미국 시장, 북미 시장 뭐 생각하는데 뭐 스타트업 관련해서 뭐 스탠포드니 MIT니 뭐 등등등 너무 잘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랑 저희랑 뭔가를 같이 하다 보면 물론 노하우도 배우지만 사실 그들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하나가 저희는 유럽과 중국 뭐 이런 동아시아 비즈니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스타트업 MBA 과정에서는 중국, 동아시아에서 중국, 그다음 일본,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한국에서 비즈니스, 아시아에서 비즈니스 하고 싶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스타트업 여기에 기회를 주고 또 가르치고 같이 뭔가를 해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오늘 뭐 조익재 대표님 같은 분은 독일에서 비즈니스 하고 계신데 그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쉽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글로벌리 나아가는데 다른 전략을 써서 나아가는 그러니까 가천대 창업대학은 조금 그냥 나름대로만 해보려고 해요. 그냥 그 다른 길을 가서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대표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아시아에서 스타트업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향후 5년 내에 가천대 GCS 스쿨 같은 게 되게 아 거기 괜찮아 잘하고 있어 뭔가 별 만한 게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저희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들려고 하고 지금은 학부에서는 가천대 학생들만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걸 꿈꿉니다. 이제 제가 서울대에서 왔잖아요. 서울대에서 지금 스타트업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사실 인커리지를 잘 못 받아요. 그러면 2학년만 마치고 학부 편입을 가천대로 해서 가천대 창업스쿨에서 졸업할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 이거 꿈 같은 얘기지만 그런 니즈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가천대에서만 이걸 해볼 생각은 없습니다. 더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학부는 고려대에서 나왔는데 그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제가 또 분당 살잖아요. 그래서 가깝더라고요. 네, 고민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정지훈 대표님께 와서 지금 버티컬 투자를 또 전문으로 하고 계신데 B2B SaaS 기업들 오늘 이제 글로벌 진출 테마로 계속 질문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SaaS 기업들이 글로벌 가기 위해서 좀 더 관심 갖고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네 질문 왔습니다. 네, 저게 생각보다 SaaS 기업이라고 해서 한국에서 있는 서비스가 빨리 퍼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의외로 이제 미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걸 그 레퍼런스로 삼아가지고 실제로 쓰기 위한 과정에 초기에는 상당 부분 그
프로덕트 마켓 핏을 맞추기 위한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지향화되어 있는 어떤 서비스 형태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실제 이걸 써볼 수 있는 곳들하고 굉장히 많이 만나보고 그 변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갖다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굉장히 많은 클라이언트하고 레퍼런스 하는 거 좋죠.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에 타겟을 해서 하는 것도 되게 좋겠지만, 그거는 결국에는 한국 시장에 고착화되는 현상으로 이어질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B2B SaaS 기업일수록 되도록 더 빨리 미국 시장 빨리 진출해서 글로벌 그 지향에 맞는 프로덕트를 맞추고 거기에 레퍼런스를 쌓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AWS와 밀접하게 일하셔야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질문 시간들이 거의 종료가 되어서요. 마지막 마무리 발언 30초씩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학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테마에 이제 중축이 되시니까 마지막에 부탁을 드릴게요. 진화를 좀 테마로. 네, 김광기 대표님부터. 네. 네, 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좀 더 뭐 효율적인 뭐 스타트업들이 펀딩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잘 이렇게 혼합될 수 있도록 뭐 조금씩 더 노력 앞으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일본에 혹시 오실 계시면 록본기 옆에 메구로역에 저희 오피스 빌딩이 있어가지고 그 언제든지 먼저 말씀 주시면은 제가 좀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스타트업 그 생태계 컨퍼런스를 하면서 기업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심잠돼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여러분들 자연인으로서 본인들의 성장이나 본인들의 진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넥스트 스텝은 뭘지를 항상 고민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해야 계속 인생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달드립니다. 예, 생태계에는 다양한 주체들이 있고 그 주체들의 다양한 연령들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주최한 이 스타트업 생태계 포럼이 그 주체들 중에서 올해는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되게 감사한데, 이제 생태계 전체를 생각하는 어떤 얼라이언스로는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매핑을 잘 하셔서 또 이렇게 빠지지 않도록 또 빈 자리를 좀 채우시는 방법으로 또 굉장히 논의할 때는 치열하게 서로 논쟁도 하고 그런 모임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번에 너무 저는 처음 참석입니다만 너무 인상 깊고 내년에도 꼭 참석하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회 말씀하실 때 저를 바라보셨는데 저도 제가 다음 내년도에 초대받을 수 있을지 몰라가지고 잘 부탁드려요. 네, 오늘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네, 사실 저희가 스타트업이 없으면은 저희 존재의 목적이 없잖아요. 네. 이제 지금 위기론이다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진짜 멱살 잡고 이들을 살려내서, 네, 앞으로도 더 생태계가 번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